네, 올림포스 1회 수능 어나리시스를 제외한 뒤에는 세 문제 우리 내신 대비를 위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2강의 첫 번째 문제는 타산지석에 관한 이야기죠. 타산지석. 다른 사람의 산에 있는 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 저 멀리 있는 돌을 보고 우리 동네에도 이상한 게 있지 않을까? 우리 동네에도 흠집이 될 만한 게 있지 않을까? 와 같은 반면교사할 수 있는 타산지석이라는 중요한 표현을 영어적인 표현으로 해준 거예요. 이거는 자동차로 본 거죠. 운전하는데 저 앞에 있는 자동차가 뒤쪽에 있는 깜빡이 하나 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사고 날 수도 있겠죠? 떠봤는데 저쪽에 있는 자동차에는 시커먼 배기가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 환경 오염시킬 것 같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 차는 그럴다 해도 내가 볼 수가 없어요. 나중에나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결정을 보고 본인의 결정을 한번 생각하게 보게 한다. 이런 내용의 첫 번째 1강은 2강의 첫 번째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일 겁니다. 우리 구문 가서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One day while driving my car. 어느 날 내가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I kept noticing things that were wrong with all the other cars on the road. 라고 적혀 있네요. 동사는 이 문장에서 keep ing처럼 보입니다. 계속해서 뭐뭐하다 라는 표현이죠. 동시에 문장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앞에 있는 분사구문으로 보여집니다. 분사구문은 이렇게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칠했었죠. while부터 이렇게까지 car입니다. 내가 운전을 하면서 라는 의미의 분사구문인데요. 동사에 ing가 붙어있고 이 부분은 뭐뭐하면서로 해석되지만 이때는 주어동사가 아닌 구문이라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렇게 하늘색으로 적어놓은 민트색의 관계사입니다.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묶이고 격과 선행사를 갖기 마련이죠. 무엇을 간다고요? 격과 선행사 반드시 적어두세요. 격과 선행사를 갖기 때문에 관계사는 대시라는 관계사가 어떤 격인지 그리고 선행사를 무엇으로 갖는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죠. 기본으로 격은요 바로 동사 앞에 나왔기 동사 뒤에 나왔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동사 앞에 나왔기 때문에 주격으로 우리는 판단해 볼 수 있어요. 동시에 선행사는 뒤에 있는 동사가 that were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that은 복수였다는 뜻이에요. 복수의 명사를 선행사로 받는 관계사니까 그 앞에 있는 things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이쪽에 있는 스크린을 먼저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that의 선행사가 things고요. things가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같은 단어를 쓰는 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관계 대명사, 즉 대신 받는 단어인 that을 써줘서 주격 관계 대명사고 앞에 있는 things를 꾸며주고 있는 구조가 됩니다. 자, 해석해보면 어느 날 내가 운전을 하면서 나는 계속해서 어떤 것들을 주목하게 됐다. 것들은 they're wrong. 길에 있는 다른 자동차들에서 잘못된 것들이었죠.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들이었습니다. 얘는 이렇게 잘못됐고 쟤는 저렇게 됐고 차들마다 하나씩 문제가 있는 거예요. One had a tail light out. 한 자동차는 뒤에 있는 깜빡이가 꺼졌고 One was spewing dark smoke up out of the tailpipe. out of라고 하게 되면 뭐뭐로부터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 한 단어로 from의 의미를 보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파이프라인으로부터 시커먼 연기가 빠져나오고 Another had a bad tire. 또 다른 자동차는 나쁜 타이어. 의역해서 나쁜 타이어가 뭐겠어요? 그죠? 약간 타이어가 말랑말랑해서 막 터지기 일보 직전 이런 내용인 거죠. Then I realized that. 그리고 내가 깨닫게 됐습니다. 깨달으려면 어떻게 깨달아야 될까요? 혼자 깨달았지 않겠죠. if부터 여기까지 나와있는 하나의 조건을 기반으로 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내 자동차에도 이 중에 어떤 것들이라도 나쁘게 됐다면 그렇다면 I would not know it. 나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당장 아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될 것이다.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요. 안 보이거든요. Because I was busy driving. 운전하느라 바쁘니까 알지 못하게 될 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나 역시 I too could have a tail light out and not even know about it.
뒷깜빡이가 꺼질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걸 알지 못할 수 있는 거야. We don't have eyes in the back of our head. 우리는 머리 뒤에 눈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 말은 자 콜론으로 설명해 준 거예요. We don't see ourselves completely. 완벽하게 우리 자신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역해서 이 단어로 바꿨을 수 있겠죠. 어떤 단어일까요? 리플렉트라는 동사, 반성하다에서 나온 명사형 reflection, 반영이란 뜻과 반성이란 뜻 둘 다 가능한데 반성이란 뜻으로 이 단어를 바꿨을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내신 시험을 그대로 내는 학교들은 거의 없어지고 있다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영어는 천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영어 천재입니까? 지금 제 수업 듣고 있는 친구들? 아니죠. 후천적으로 노력해야 되죠. 그럼 왜 여러분들이 시험이 어려울수록 잘 못 풀고 힘든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 암기하지 마십시오. 이 글에서 진행하는, 이 글에서 얘기하는 말을 다른 말로, 다른 표현으로 바꿔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언어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특히 선생님이 이런 글에서 이런 단어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기억해 두시고 왜 그런지를 판단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어 천재를 잡아먹을 수 있어요. 혹은 여러분이 영어 천재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좀 더 볼까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나도 이렇게 나빠질 수 있는데 뒤에는 내 눈이 없으니까 내가 완전히 내 자신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반성하게 된 겁니다. 내 자신 자체를 다시 돌이켜볼 수 없구나. 하지만 We can develop our awareness, use anything that happened to us and others as great learning experience. 이 글에서 핵심적이면서 가장 하고 싶은 말로 볼 수 있는 이 문장이 원래 문제의 정답의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식을 발전시킬 수 있고 우리에게 발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발생하는 어떤 것이든지를 쓸 수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써? 위대한 learning experiences, 배우는, 학습하는 경험의 일환으로서 타산지석인 것이죠. Instead of projecting negative traits on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특징을 projecting, 투시하다, 투사하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제 앞에 이렇게 선 나와 있잖아요. 얘가 빔 프로젝터거든요. 얘 이 기계로부터 여기로 프로젝트, 즉 투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을 부정적인 특징을 다른 사람에게 어이구 저 앞에 있는 자동차는 어우 점검도 안 하고 막 똥차야 저거 어유 저 나쁜 놈 이러지 말고 그런 것 대신에 look first inside to see 바라보기 위해 내 자신을 먼저 봐라 이겁니다. 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뭐뭐인지 아닌지를 보셔야 되는 것이죠. 뭐뭐인지 아닌지는 if로 출발하기 때문에 명사절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문장은 여러 가지 시험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구문독해 같이 가도록 하죠. 스크린 한번 올렸고요. 우리 칠판에다 적겠습니다. 여러분 외워두셔도 괜찮은 문장입니다. 근데 그냥 외운다고 되나? 안 되거든. 어떻게 해야 돼? 정확히 해석하려고 노력을 해봐야 되겠지. 앞에 see라는 동사는 진짜 문장의 동사가 look이긴 한데요. see라는 to 부정사의 see도 see도 기본적 동사의 속성은 다 갖는 거예요. to 부정사니까. 그러면 to see, 보다, 알아보다 라는 동사입니다. 궁금해요? 그렇죠. 을르리 궁금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if절은 목적어, 즉 명사절이 되는 거죠. If you have a trace of what you find so awful in others, 너가 갖고 있는지, 뭐를 갖고 있어요? Trace of 이하로 설명하는 흔적 같은 것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너 자신을 먼저 안쪽부터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혹시라도 어떤 흔적, 어떤 흔적일까요? What you find so awful in others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서 여러분이 꼭 공부하셔야 되는 동사는 find입니다.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find, 발견하라는 뜻 누가 모르겠어. 하지만 이 find가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몇 형식? 5형식 문장으로 쓰일 경우에는 목적어가 목적보호하다 혹은 목적어가 목적보호라고 생각하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awful 이라는 끔찍한, 어우 그냥 끔찍해 이라는 단어가 보어니까 이 문장에 나와 있는 진짜 목적어가 어딘지 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 꼭 여기 있는 소울을 목적어라고 하는 친구도 있단 말이야. 아, 맞지? 소울은 누구예요? 부사잖아요. So awful, 즉 awful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예요. 즉 여기 나와 있는 목적어는 없다. 그럼 어디 갔느냐? 어딘가 있겠지. 그 목적어는 어디 있다? 여기 있는 것이죠. 동시에 관계대명사,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 내지는 의문사 what은 이렇게 짧은 문장에서 물음표가 없을 경우에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이죠. 너가 다른 사람에서 끔찍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의 흔적을 네가 갖고 있는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네 안쪽부터 살펴봐라. 저 뒤에 있는 자동차에 시커먼 연기 나오는 걸 보고 아우 저 나쁜 놈 저 이렇게 점검도 안 해 이러지 말고 혹시라도 그런 흔적이 저 시커먼 거 혹은 테일라이트가 깨진 거 타이어가 망가진 거가 내 특징이 아닌지 내 몸 안에 내 등 뒤에는 눈이 없으니까 내 어딘가에 그런 흔적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나부터 살펴봐라. 네 글자 뭐였죠? 다산지슬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해석하고 그 다음 지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 특징을 투사하는 것 대신에 일단 먼저 내 안쪽을 먼저 바라봐라. 알아보기 위해서 너가 다른 사람에서 엄청나게 끔찍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의 흔적을 네가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Instead of projecting negative traits on others, look first inside to see if you have a trace of what you find so awful in others. 문장이었습니다. 마지막 빨간색 문장은 외워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한 구문적 설명은 또 추가적인 질문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여기까지. 다음 2번으로 넘어갑니다.